당신 앞에서 전부를 내려놓았소. 아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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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아쏘. 두 박자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라디오 부스에서 벌써 와 있더라고요. 뭐야 너였어? 경민이었어? 아, 노지훈 씨군요.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.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 박자가 뭉쳤습니다. 두 박자는 전파를 타고 지금 시작합니다. 라디오부터 진행하러 가볼까요? 네. 이웃과 함께 이웃의 마음을 서로 있다. 안녕하세요. 마음의 라디오 진행을 맡은 임영웅이 아닌 김영웅입니다. 겨울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집에서만 계시기에 좀 적적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예.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지훈이 형 있고 경민이 있고 네 박자 있네. 키를 잘못 잡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네, 키를 잘못 잡았어요. 저희가 어쨌든 1인 가구 마음의 라디오잖아요. 고시원이나 반자에 사시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쓰신 분도 있고 좀 힘들다고 쓰신 분도 있고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. 서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글로나마 힘내시라고 적어봅니다. 어느 분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노래해봅니다. 쌀쌀할 때 따뜻한 온기가 편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힘든 시국에 이 라디오라는 걸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 게 참 많이 모두가 힘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노래를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네, 두 박자가 준비한 라이브 무대에 네, 안동역에서를 부를 건데요. 이거 또 안양에 왔으니까 또 안양역에서로 센스가 역시 그럼 안동역에서가 아니고 안양역에서 네, 안양역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. 바람에 날려버린 노래로 응원하는 건 세계 1등이에요.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내리는 안양역에서 라디오 방송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. 신인분 중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1980년 안양에서 장어집을 여셨던 엄마는 5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. 직원은 11명인데 하루에 5 테이블밖에 손님이 없는 상황이 몇 달이 이어지자 몇몇 직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코로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. 아 뭔가 이분의 사연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럴까? 저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뭐 사연 주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많이 우려하셨어요. 왜냐면 정이 많으신 분이라 예. 직원들을 저희 딸보다도 더 아끼시고 식구처럼 지내시다가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셔가지고 예, 놀래시고 떠시고 제가 안양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. 예. 제가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되면은 조의금을 받지 말던지 받으면 예. 기부해라 하셨어요. 전에게 더 보탰습니다. 아, 더 보태셨어요? 네네. 야, 대단하시다, 네. 진짜. 저희 이제 네 박자가 사실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장어에 대한 뭐 도움 될 일 많이 돕고 가겠습니다. 여기를요? 예. 두 박자가 힘쓸 타이밍입니다. 이미 잘한다고는 해서 꼭 잘해야 되는데. 수저를 넣기 전에 물을 빼야 하는데요. 트리! 여기서 이제 부으면 되죠? 갑니다. 장어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. 어디? 그렇죠, 어제들이. 어떻게 잡아둬요? 얘 안 물죠, 미끄러워. 아니 엄청 세. 잡았어. 아이고, 잘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. 역시 6시네 고향에서 살림하는 남자답네요. 어미 자. 여기다가요, 언니. 뭐야? 와, 진짜 힘이 세긴 하다, 그쵸? 인원은 줄여서 네. 좀 소독하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겠어요? 강일, 소독! 어둠 속 길을 헤맬 때 별이 돼
잃었어요. 근데 이제 저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저번에 다시 올 수 있냐는 옛날 생각나서 다시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. 저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가 이 상황에 맞게 도와줄 분이 필요했어요.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라도 저희 엄마가 한 것처럼 그렇죠. 예, 예. 저분들을 내 가족처럼 내가 챙겨야 되겠다. 예, 맞습니다. 예.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? 막걸리 한 잔. 아. 네, 그 노래를 예,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하셨었어요. 막걸리 한 잔. 예.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턱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참았던 슬픔을 아이고,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. 네 이런 말 들었으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. 네. 사장님도 사장님의 어머니도 자부심 갖고 지켜온 장어의 맛. 일하고 노래하느라 고생했다며 장어를 구워주셨습니다. 아, 드시고 힘내세요. 힘을 그분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어려운 이유 좀 많이 도와주세요. 네. 앞으로 여기 무조건 겨울 보양식이 따로 없었어요. 성형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. 그러게 성형이랑 윤성이 생각나네. 그러나 갈 길이 급합니다. 인생이 뭐가 더 있나요? 용기내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어려운 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고시원이고 예. 자주 하는 분이세요. 한 지금 30여 명. 30여 명 정도. 근데 젊은 사람도 있고 네. 나이 드신 분도 있고. 이곳은 사회 풍파에 휩쓸려 가장자리로 밀려난 분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인데요. 작은 방이지만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겐 소중한 공간이랍니다. 보실래요? 저 옛날에는 가정집으로 있다가 네.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좁아서 그렇지 사는 건 괜찮더라고요.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그러나 곧 지나갈 겁니다. 저도 이제 가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조그만한 원룸 같은 데서 제가 살았었는데 스케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불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서 정말 외로웠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들이랑 저희 또 두 박자가 같이 좀 포장 좀 해봤습니다. 네. 이것도 또 얼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까 네. 이 어머니 그 꽃날이 축복이라고 해요.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원장님을 통해 전달했는데요.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네 박자 왔다! 안녕하세요. 네 박자 왔다! 아이고 예.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. 아이고 예 마스크도 넣어놨거든요 네. 여기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사업을 하다가요 어려운 걸 좀 당했어요 이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사업에 실패를 했죠 아니 혹시 지금 제일 누가 보고 싶으세요? 하늘에 계신 분들이요 제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네. 또 한 놈은 또 그나마 또 사고로 또 잃었어요 한 친구는 또 지금 소식이 지금 없습니다. 그나마 예, 소식도 없고 저 참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, 부모님. 죄송해요, 자꾸 아니요. 갑자기 저거니까 찡하네요, 진짜 좀 오래되긴 됐는데 중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예, 저도 이제 하늘에 또 보내드렸던 입장이다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 너무 이해가 갑니다. 힘이 좀 많이 되어드릴 수 있게 앞으로 노래도 많이 부르고
웃음을 많이 드리도록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신곡 좀 내요. 알겠습니다. 신곡 좀.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그러셔야겠네요. 아버님, 어머님들을 위해서 노래를 또 준비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어우, 경민이가? 예. 야, 우리 경민이. 어우, 조항조의 때. 오, 그 노래 좋죠? 예. 이 노래가 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잖아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